안녕하세요, 아인스입니다. 아인스의 탑5 이번 주 주제는 2023년 2분기 신작 중 개인적으로 제목 보고 어그로 끌린 애니 네 편을 골라봤습니다. 어느샌가 길어지는 제목, 터무니없는 제목 등에 어그로가 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신작 중에서도 제목에 어그로가 끌렸던 작품들이 조금 있는데요. 이러한 작품들을 골라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제목만 보고 판단하였기에 실제 작품의 퀄리티, 흥행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용사가 죽었다. 일본의 동명 만화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단 단순히 제목만 놓고 보면 참 황당 그 자체의 제목이죠. 이색의 물이던 판타지 물이던 주역이어야 할 용사가 뜬금없이 죽었다라는 제목이라 도대체 뭔 얼토당토 없는 내용인 건지 싶었던 작품입니다. 나중에 원작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봤더니 실제로 주인공이 악마의 침입에 대비해 만든 함정에 용사가 빠져 죽었다라는 도입부네요. 이후 주인공이 죽은 용사의 대역으로서 이야기가 흘러가는 모양인데 줄거리 자체는 상당히 흔하다면 흔한 전개이고 공개된 PV 기준으로 뭔가 재미있겠다라는 기대감보다는 이거 볼만할까? 라는 의문이 개인적으로 많이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신 없는 세계의 신활동. 일본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제목만 봤을 때 주인공이 이 세계의 신에게 자신의 힘이나 지위를 위임받은 내용인가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전개면 역시나 먼치키스러운 주인공이 다소 억지스럽게 이야기들을 해결해 나가는 뻔한 전개가 예상되었기에 제목만 본 시점에서 별 볼이 없을 텐데 싶었던 작품입니다. 나중에 원작 줄거리를 봤는데요. 사이비 교주의 아들인 주인공이 아버지 때문에 죽고 이 세계로 환생합니다. 신이나 종교라는 개념이 없는 이 세계에서 위기의 상황에 전생에서 사이비 종교라고 했던 종교의 신이 나타나 도와주고 그 신과 동고동락한다는 내용이라네요. 뭔가 줄거리만 읽었는데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뭐지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세계 원턴킬 누나, 누나 동반 이세계 생활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동명 라이트노벨을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단 제목은 매우 전형적인 이세계 먼치킨물스러운 느낌이네요. 제목만 봤을 때부터 먼치킨 누나와 그에 비하면 매우 평범하거나 빈약한 주인공의 여행 에피소드 같은 느낌일 듯 싶었습니다. 실제 원작의 줄거리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한다면 남매가 이 세계로 소환된 것이지만 같이 소환된 게 아니라 동생인 주인공이 소환되어 생활 중에 누나가 나타난 전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세계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진 먼치킨 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며 이런 구성은 이야기를 잘 풀지 않으면 뻔하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과연 어떨지 궁금해지는 작품이네요. 다음은 이 세계에서 치트 스킬을 얻은 나는 현실 세계에서도 무쌍한다. 레벨업이 인생을 바꿨다. 일본의 동명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입니다. 처음 제목에서는 단순히 이 세계 먼치킨 물이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줄거리를 보니 조금 더 황당한 전개가 나와 있네요. 주인공은 비만 체형에 무시, 괴롭힘 당하는 삶이었으나 우연히 차원문을 통해 이 세계로 넘나들 수 있게 되었고 이 세계에서 생활하며 외모가 바뀌고 레벨업을 통해 강해진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이 세계 생활 한정이 아니라 현실 세계로도 돌아와서 적응되는 모양입니다. 나름대로 주인공의 역변을 통해 사이다를 느끼게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인공을 처음부터 너무 비호감으로 만들어 놓고 바뀐 외모는 미남형, 현실에서도 적응되는 육체 능력 등 다소 무리수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보이네요. 그냥 이 세계 한정으로만 했으면 모를까 굳이 현실과 연결해서 주인공에 대해 몰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만 보면 별로겠는데 싶었으나 막상 보면 볼만했던 작품도 은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보고 선입견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과거 많은 작품들이 선입견대로 나온 케이스가 많아서 이번 신작들은 과연 어떨지 기대와 불안감이 같이 있는 느낌이네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영상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